네, 간암은 우리나라 암 사망 원인 중에 3, 4위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흔하고 무서운 암입니다. 특히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가 어렵고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이 암이 진행되기 전까지 자각 증세가 거의 없다는 게 더 문제인데요. 이 간암에 대해서 간암 전문의 한철주 내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간암 같은 경우에 한 70% 정도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간암의 70% 정도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기인하고요. 예.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국민의 5% 정도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입니다. 아. 그리고 또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1 내지 2%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술 소비량도 세계적이고 그다음에 비만, 당뇨병이라든지 하는 것도 역시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항상 유의를 하지만 비만이 이게 또 간염, 간암과 연결된다? 이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어떤 상관관계입니까? 예, 비만이나 당뇨병이 있으면 그게 지방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방간이 심하면 그중에서 간염이 있고 간경화나 간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제 간암하면 이제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검사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증상을 느끼기 어려운가 보죠? 예, 간이라고 하는 게 워낙 증상이 없기 때문에요. 네. 보통 증상이 있어야 병원에 오시는 그런 경우라면 간암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간암의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그 정기적으로 간암에 대한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간암이 아무한테나 걸리는 것은 아니고 예. 이제 평소에 만성 간염이나 간경화 같은 그러한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로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간암 감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서 간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간암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이렇게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신경 쓰던데 이게 과학적으로 좀 증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뢰 좀 겁먹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간암의 주요 원인이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예. 그 이제 어머니가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예. 자식들한테 전파하는 게 90% 이상입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물림이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제 음주하는 것도 예. 가령 이제 그 술을 많이 드시는 체질이라면은 그런 것들이 가끔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보통 간암하면 뭐 이제 뭐 수술, 절개 수술을 뭐 드러내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뭐 특화된 사이버 나이프 이런 수술도 있다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간암은 그 보통 수술로 완치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인데 예. 예, 수술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색전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알코올 주입술 같은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예.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 기기가 워낙 발달을 하면서 예. 방사선 치료로 아주 좋은 치료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 사이버나이프라고 하는 것도 첨단 방사선 치료 장비의 일종인데요. 예. 그걸로 인해서 선택적으로 간암에 대해서 아주 고강도의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네. 좋은 치료 결과를 얻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은 딱 그 종양만 꺼내는 그런 수술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수술들이 다 좀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통증은 어떻습니까? 이 사이버 나이프 수술 이건 통증이 어떻습니까? 그 별로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간암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예. 의외로 그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말고 래피드 아크 이건 또 뭔가요? 역시 마찬가지로 첨단 예. 방사선 치료 장비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요즘에는 뭐 정말 절개를 해서 저희가 피를 보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들어가서 이렇게 수술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외과 의사의 손을 대신해서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그렇죠. 수술한다는 그런 거고요. 이 사이버 나이프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로봇을 이용한 건데 그거는 이제 환부에 직접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로봇 팔이 움직이면서 방사선을 정확한 위치에 이제 조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뭐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간암 같은 걸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간암의 예방은 결국 이제 만성 간염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 치료를 하는데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만성 간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면은 요즘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것들이 아주 좋은 치료제가 많이 나와서 네. 완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음주를 하는 경우라면은 술 소비를 줄이고 그리고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그런 요인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것을 적절하게 잘 관리함으로써 네. 궁극적으로 간암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간염이 걸렸으면 빨리 치료하고 술을 좀 줄이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화기내과 전문의 한철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